어떻게 해야 끝내야 민경이의 삶이 좋을까? 근데 처음에 초반에 좀 약간 예시해뒀던 것처럼 그 컨테이너일 때가 재개발에 들어갔나 설정이었잖아요. 그 사실 아마 팩트로는 어떤 컨테이너가 크레인에 이끌려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였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좀 약간 다른 식의 뭔가 좀 영화적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희망적이든 아니면 좀 약간 비극적인 느낌이 들든 하더라도 좀 그렇게 영화적 표현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나리오상에는 사실은 크레인이 옮겨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옮겨져서 그 트럭이 어디 낯선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끝냈는데, 그게 좀 저한테는 그게 찍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건 재미가 관객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제 이제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계획 없을 것 같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는데 하고 싶은 거다 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좀 많이 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 있었으면 아마 다 현실적인 타협을 했을 텐데, 그냥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민경이한테 어떤 자기 삶에 머물던 풍경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개인적인 감독으로서 이야기를 만든 창작자로서 캐릭터한테 그런 선물 같은 걸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녔던 이런 곳곳의 풍경들을 한번 봤을 때 민경이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 예, 그런 감정으로 좀 엔딩도 만들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